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구속된 공모 씨에게 공천헌금 3억 원을 제안한 뒤 추가로 2억 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상준 기자입니다.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공천 심사를 맡았던 2014년 6.4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희망했던 남양주시의 의장 공모 씨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 의원 측에서 세 장을 말했다가 나중에 그걸로 부족하니 두 장을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5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5억 원은 상자에 담겨 여의도 모처 차 안에서 건네졌습니다.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와 운전기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공 씨는 공천 심사 탈락 뒤 5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았습니다.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상당 기간 돈을 보관했고 은밀하게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불법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공 씨는 또 5천만 원을 별도로 건넸는데 그중 2천만 원은 5억 원을 돌려받은 이후 이 의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검찰은 이 의원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 씨를 4일 밤 구속했습니다. 이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박상준입니다.